SNS의 새로운 패밀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현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터치로 여배우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현수. 저는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가뜩이나 어깨가 딱딱한데 더욱 딱딱해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오 돌덩이야. 돌덩이야. 요즘에 좀 뭔가 뻣뻣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잠도 뭐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나. 아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전신 마사지 한번 딱 받으면 진짜 시원한데. 아니면 뜨거운 물에 뭐 담그고 있으면 진짜 피가 촥 돌면서 그쵸? 아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뭉친 거는 그때그때 풀어줘야지. 맞아. 저절로 풀어지지가 않아. 지금 딱 가고 싶은 곳이 스파네요. 그쵸. 아, 너무 가고 싶다. 듣기만 해도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 대세가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스파가 한참 더 인기예요. 자, 오늘은 마치 스파에 간 것처럼 네. 피부에게 휴식을 주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스파. 이제 몸뿐 아니라 얼굴에도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하다. 오늘의 주제, 지친 얼굴을 맑고 깨끗하게 리프레쉬 시켜주는 페이스 스파. 집중하세요. 제대로 페이스 스파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페이스 스파입니다. 오, 확 끌리는데요. 땡겨, 땡겨. 페이스 스파가 뭔가요? 스파 하나? 보통 스파 하면 이게 바디 피부 관리라든지 그쵸? 전신 케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용 스파라고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스파로도 많이 해요. 오, 신기하다. 맞아요. 근데 그런 스파를 또 매번 가기도 또 그렇죠.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않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페이스 스파 하실 수 있는 방법 처음부터 단계 단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기대됩니다. 네. 페이스 스파를 받고 싶다고 지원하셨는데 뭐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트러블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네. 아, 그러니까요. 저는 매일 화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거칠하고 오늘 또 여기 공짜니까 한번 받아보려고 나왔어요. 이 기회에 좋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네. 본인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반만 지워보겠습니다. 반만. 아니네. 대신 반만. 메이크업을 했다가 이제는 반만 지우랬다가. 네. 아이고. 싹싹. 언니 지우는 순간 볼은 뭔가요? 어머, 붉은기가 진짜 많으시구나. 홍보 잘하셨네요, 진짜. 아니, 그동안 뷰티 클래스에서 뭐 많이 배우셔가지고 커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 트러블 보이세요? 네네네. 트러블 올라와 있죠? 붉은기 장렬하고 계시죠? 자, 이거는 피부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했어요. 나 좀 피곤하거든? 나 좀 힘들거든? 나 좀 쉬게 해줄래?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덮어뒀기 때문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또 웃으면서 하나 꺼내드릴게요. 정확히 세 포인트 할게요. 이마, 코뿔, 그리고 뺨. 자, 먼저 이마 가겠습니다. 각질이에요, 이거? 네. 아, 갈라진 게 각질이에요? 네, 각질이에요. 오, 각질! 모공 넓어져 있는 콧볼 한번 볼게요. 무서워, 나도. 어머, 저 파운데이션이에요, 저게? 이제 볼, 매끄럽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볼. 지금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얗게 막 보이고 있는 것들 보이세요? 네네네. 지금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다 껴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닦아냈는데. 저기 죄송한데 저장할게요. 네, 저장. 지금 혹시 이분이 클렌징에 소홀하신 게 아닌가 싶어 한 분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분 저 클렌징 하신 거 맞아요? 아니 아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지금 구멍 하나 하나마다 메이크업 자면 그대로 껴 있어요. 그다음 우리 대망의 콧망울. 아니야. 이게 지금 피지인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 화이트헤드 박혀 있죠. 와. 지금 본인이 맛있어요. 충격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본인이 더러워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자, 숨을 죽여. 보라도 있어. 또실 등장. 근데 아니, 아까 클렌징 티슈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닦아내서 되게 깨끗하게 닦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놀랍네요. 이러니 클렌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정말로. 중요해요.
스파를 보내가지고 깨끗이 씻겨드리고 싶어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럼요.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손잠비의 뷰티풀 데이즈는 뭐든지 해놨잖아요. 그런가요? 네. 릴렉스 페이스 스파의 첫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젤 타입 클렌저로 피부 표면의 메이크업을 싹 씻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은 땀, 피지 때문에 무너지는 메이크업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올 워터프루프 지향하시죠. 네. 대부분 파운데이션의 비비크림, 선크림, 실리콘 제형으로 되어 있는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 전용으로 나온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그만큼 좀 깨끗하게 지워낼 수가 있었겠죠.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뮤즈들 네. 젤 클렌저를 손등에 덜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포밍 클렌저 아니고 그냥 네, 젤 클렌저 투명한 제형이에요. 크림처럼 되어 있는 로션 네. 같이. 생겼네요. 반피쉬하고 가요씨는 평소에 클렌징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아이는 일단 지우고 아이 리무버로 그 다음에 그냥 클렌저로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폼 클렌징을 또 따로 하세요? 네, 마지막에.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네. 깨끗하게 지우네. 그럼 자기는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저는 오일하고 포밍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전에는 안 했는데 이게 해야 된다는 이게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자 이제 화장솜으로 닦아낼게요. 한번 밀듯이 닦아내봅시다. 아까 분명히 지웠는데 빨 묻어나네. 또 묻었네요.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쪽을 아까 클렌징 티슈로 닦아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렌징 티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안 돼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다 안 되는구나. 진한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희 뭐 투명 메이크업, 비비크림, 뭐 비비 뭐 간단하게 너무 많이 바르잖아요. 그것도 꼼꼼한 클렌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제 피부 표면은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이제 안에 있는 거 버릴 걸 뽑아내볼게요. 이른바 디톡스 스파. 디톡스. 피부 디톡스. 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제형의 클렌저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클렌저요? 어떤 거요? 자, 보여드릴게요. 뭐야? 가루네요. 보이세요? 클렌저 가루예요, 지금? 가루예요. 가루 타입이에요. 이런 제형을. 처음 봐, 가루. 그레뉴얼 혹은 과립 타입 클렌저라고 부르는데요. 과립? 과립.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이거를? 물을 살짝 떨어뜨려서 제가 한번 녹여볼게요. 아, 이게 녹아요. 녹아서? 네, 녹으면서 거품이 나는구나. 생기죠. 네. 네. 보통 저런 타입을 저는 또 집에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뭐 안 쓰는 볼터치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은품으로도 좀 많이 가지고 네, 맞아. 굴러다니는 데 사실 좀 많거든요. 그거를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몽글몽글 여기다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게 되면 거품이 정말 이렇게 목련꽃처럼 일어나요. 오늘 뮤즈들도 브러쉬로 한번 클렌징을 해볼게요. 거품을 내신 상태로 얼굴을 신기하다. 라운드로 다시 한번 지워줄게요. 돼요? 네, 둥글게 그렇죠. 그리고 콧망울 사이도 이렇게 C자형을 그리면서 미술하네 또 이제. 그렇죠, 미술하죠. 페인팅. 이거 정말 관리실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딱 맞아요. 이거 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러빙을 하시면요, 네. 딥 클렌징 되면서 동시에 묵은 각질까지 싹 제거해줘요.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각질까지. 네. 괜찮다. 괜찮아. 제가 이 클렌저를 또 권하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물을 조금 섞었을 때는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스크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다 녹였을 때는 폼 클렌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 언제든지 근데 저는 네. 지금 뮤즈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스크럽이면 좀 자극될 것 같은데 이 제형은요 러빙을 하면 부드럽게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미세순환 도와주고 자극이 아주 그냥 이럴 때 그냥 딱 끊어주는 거죠 그럼 자극적이지가 않네요 네 그냥 적당히 혈액순환 좋을 정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되게 활용도가 높네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네. 집에서 쓰는 폼클렌징 제형에 얘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되겠다 네, 그래도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충분히 클렌징 된 것 같으니까 물로 한번 헹궈볼게요 물 드디어 네 물 나왔어요 아 시원하겠다 진짜 나도 씻고 싶다 어머 또 어프 난리 났나 아니 근데 아까보다 더 덜 빨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냥 좀 진정이 된 느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 비우는 작업을 했죠 네. 노폐물 그리고 피지 다 뽑아냈어요 그 다음은 네. 피부 진정 테라피로 넘어갈게요 진정 테라피 네.
자, 먼저 너무 뜨겁지 않은 스팀 타월로 피부를 데워줄게요. 렌즈에 한 5분 정도만 돌리시면 돼요. 아, 렌즈에다가? 네네.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정말 그냥 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스텝이 다 똑같죠? 네네네. 홈 제품을 갖추는 게 지금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앰플을 사용할 건데요. 네네. 이게 바로 일명 힐링 앰플이에요. 먼저 이 힐링 앰플을요, 손바닥에 덜게요. 아, 손바닥에? 네, 손바닥에 덜게요. 덜어서? 자, 덜어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 비벼주세요. 열을 내는구나, 또. 네. 볼, 이마, 코, 입가 순으로 꾹꾹 눌러줄게요. 진짜 하고 싶다. 그죠? 자, 보시면 지금 앰플들이 지금 너무 충분하게 영양이 있기 때문에 다 흡수되진 않았죠? 네. 우리가 이걸 끝까지 다 밀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스킨팩을 해줄 거예요. 관리실이네, 관리실. 네, 관리실이네요. 스킨타월하고 앰플 바르고 스킨팩. 네. 저 랩이잖아요, 저거. 정말 랩이네.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랩. 그쵸, 다 있죠, 이거. 유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분명 숨 못 쉬는데. 그래서 방법이 다 있죠. 어떻게 해요? 두 번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해서 코를 남기고 감싸주세요. 입은 맞고. 아,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팩이네, 그냥 그거 있지. 아, 그렇지. 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없어요, 이제. 이제 랩도 당겨서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윗부분도 따뜻하게 막아줘야죠. 아, 그리고 얼굴을 랩으로 감싸면 네.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온열감을 주기 때문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저 앰플을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스틱 타월 있죠? 네. 한 번 더 랩 위에 얹어줄게요. 아, 이거는 자기 전에 하면 정말 진짜로. 좋겠네. 네. 얼마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 타월이 차가워질 때 랩을 벗기시면 돼요. 네. 차가워질 때. 네, 그리고 나머지 앰플은 두들겨서 흡수해주세요. 이제 차가워졌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좀 수건이 차가워지셨어요? 스팀 타월이? 네, 그러면 이제 제거할게요. 빼주세요. 그리고 랩도 벗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 맑아졌어. 봐봐요. 어머. 우와. 우와. 아까는 에센스가 겉돌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윤기가 나죠. 네. 피부과 갔다 오면은 티가 나잖아요. 환해지죠. 피부과 갔다 왔냐? 이렇게 항상 맞아. 물어보는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오, 정말. 잠시만요.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네. 아우, 또 비포 애프터지 또. 리얼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네. 이마. 어머, 깨끗해졌다. 애기 피부 같아. 금단계 없어졌어, 금단계. 그렇군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아까 털털 솜털, 맞아요, 솜털이에요. 아까 분명히 사막같이 이렇게 네. 달라졌죠. 달라지고 끼어있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문제의 콧볼. 나 콧볼 사실 궁금해. 어머,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 여기 코 맞아? 그리고 그 하얀 게 그 뽕 빠졌어요. 어머, 그 점 보이는 뽕 빠져 있어. 네. 그리고 아까 메이크업이 덜 지워졌던 뺨. 어머, 어머, 진짜 깨끗했다. 한판만 남았어. 예쁘다, 심지어. 와, 예뻐졌다. 진짜, 진짜. 지금 마무리 잘하신 걸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네, 자신 있게. 어떡하니? 우와, 진짜 어머니. 많이 없어졌다. 저거 봐, 흰 게 빠졌다. 그러니까.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하얀 게 없어졌어. 진짜 깨끗해졌다. 정말 깨끗해지셨는데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 네. 태연유진님. 네. 어때요? 되게 촉촉하고, 막 이렇게 좀 탄력 생긴 기분인데,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혼자서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보람유진님은?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샵을 운영하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좀. 안 돼. 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보기에도 완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한 느낌이어서.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완전 추천이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 예민한 피부를 위한 릴렉스 페이스 스파 종료입니다.